곳곳에서 서부 개척 시대의 골동품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작은 박물관에서 만난 안장인데요. 마치 조각한 것처럼 가죽을 파낸 무늬가 아주 섬세합니다. 잭슨 홀을 나서다 우연히 오토바이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가족끼리 여행 중이라네요. They want a picture of you. Eddie Murphy. That's it. That's my name. Really? Really? The white version. Yep. Yes. We're riding that nice little trike over here. Oh, wow. Yep. I'm 72 and the wife's 69. His sleeping bag. 노익장이 대단하시네요. 장인과 딸, 사위가 함께 오토바이 가득 짐을 싣고 여행을 다닌 지 벌써 반년이나 됐답니다. 차림새는 독특하지만 얘기를 나눠볼수록 호감이 가는 가족이었습니다. The numbers, that's when we got married. So I don't forget my anniversary, right? We went to 10, Texas. 10, we went to Texas when we got married. Dennis. This one here. These ones, we all got them. My dad too. 요란하게 보였던 문신이 알고 보니 가족의 상징이었네요. He raises pigs and we all ride motorcycles. So it's kind of a tattoo meaning for him, but all three of us got it. My question to you was going to be, what do the Korean people think of us crazy Americans, you know? We saw your tattoo and people think you are crazy, but then your strong family ties make you think that, you are like us, maybe even better. No, I don't think so. 너무나 미국적이면서도 우리와 닮은 사람들. 인간미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이들의 모습이 이 교수는 못내 부럽습니다. 내가 다친다면 품에서 내가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입었어. 아, 그러셨어요? 이런 거.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먼 길은. 이제 다음 목적지 시카고까지는 3박 4일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웬만한 크기의 도시 하나만 건너더라도 길게는 10시간이 걸리는 미국에서 이동은 사실 가장 큰 고역입니다. 하지만 이상묵 교수가 차에서 자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못 갖고 자버리면 뭐 내가 뭐 미국 온 게 아니고 그냥 잔 거잖아. 네? 그래서 저는 잠을 안 자는 게 내가 뭐 내비 이것 때문도 아니고 미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보는 걸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시카고까지 8시간의 거리를 남긴 미네소타주의 한 모텔입니다. 이날 저녁도 간단하게 때우기로 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식사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죠.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 고고고고. 이 교수에겐 사실 배고픔보다 얼굴이 가려운 게 문제였습니다. 손 떼어서 얼굴에 대접하고. 활동 보조인에게 종일 묶여있던 자신의 손을 풀어 얼굴에 대달라고 했죠.